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또 금요일 증시 라인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요. 아마도, 물론 이제 천기를 제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다음 주만 지나면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매년 8월 15일이 지나면 언제 이렇게 시원해졌는가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많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시장 전문가 모시고요. 시장 얘기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180조 투자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반응에 대한 또 특별히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문가도 한번 모셨으니까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죠. 강양구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일구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죠. 우리 지금 경제 중에 그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게 소비와 투자인데 사실 투자라는 게 지금 기댈 때는 대기업밖에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중소기업이나 네. 자영업자님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3년간 180조 투자가 나왔어요. 물론 매년 한 4, 50조씩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180조 뭐 신규 투자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뭄에 뭐 이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글쎄 3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게 다 지켜지겠나 이런 회의론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글쎄 뭐 투자 금액의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게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고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뭐 속임수를 쓴다거나 부풀린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4만 명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4만 명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규모의 크기나 뭐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냥 180도 투자라고 했으면 뭐 저거를 뭐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4만 명 고용, 직접 고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진정성은 확실히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기업의 어떤 투자 발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회의론들이 나오는 게 전 정부의 때도 그렇고 전전 정부 때도 임기 1년 차 때 보면은 청와대로 쭉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밥 이렇게 좀 주고 일장 연설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삼성그룹부터 현대차그룹도 뭐 SK, LG 쭉 해가지고 이제 고용 얼마 합니다. 이런 뭐 계획을 내는 그런 사실 다른 나라에선 잘 없는 그런 진풍경이 계속 나왔는데 그게 대충 보면 3년 내지 5년 계획을 내는데 집권 후반기로 가면 그냥 우야무야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글쎄 그게 선언적이지 그게 지켜질까. 고용도 사실 4만 명이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에서 나가는 인원까지도 감안해서 순중은 아니잖냐. 신규 채용이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너무 왜곡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전승지 연구원께도 한번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내 유보금, 물론 유보금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투자에 소극적인 거는 주주의 입장에서도 사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시그널로 볼 수도 있지만 아, 이거 정부가 너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적재적소, 시의적절한 투자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외국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냥 뜨뜻 미지근하다 정도를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근데 정부가 질적 성장에 그동안 좀 주력을 해왔다면 그때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래도 이제 숫자를 만드는 양적 성장에 좀 스탠스를 바꿨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원화 입장에서도 어쨌든 양적 성장이 나오면 원화 강세를 좀 기대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항상 모든 정부에서 이제 그런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주 막 긍정적 뭐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막 살 수 있는 트리거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예. 우리 시장 자체의 움직임도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예. 않은데 그나마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닌가 싶어요. 강영규 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180조 투자 계획에 있어서 삼성그룹 내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게 다른 제약바이오 산업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우선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뭐 180조 중에 바이오로직스 향으로 얼마만큼 투자될지는 뭐 미정인 상태지만 예. 그래도 일부분 정도 과감히 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센티멘탈 계산은 확실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뭐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 예. 앞으로 뭐 실적 자체도 2분기에 잘 나왔는데 예. 앞으로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 부양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예. 모든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그래서 좀 각광받고 있는 파이프라인들한테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줄기세포나 차세대 뭐 세포치료제 쪽보다는 유전자 쪽 관련된 종목이나 지금 언급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 혹은 CMO 쪽 이 두 예. 가지 카테고리가 예. 좀 각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O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그 약자를 쓰셨는데 우리 네. 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좀 주세요.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화장품 업체에서는 콜마나 이런 데서 뭐 브랜드 회사가 그러니까 국제 규격에 네. 맞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나서 그쵸. 다른 제약회사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네네. 생산을 해주는 회사군요.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그거 만들려고 그렇게 시작한 회사죠.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래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에피스, 예. 에피스의 역할은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 시밀러를 연구개발하고 예.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로직스 이제 본업 쪽은 그렇죠. 이제 CMO 사업이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김일구 센터장님께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80조가 투자가 발표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례로 보면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머지 그룹사들도 발표를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후속타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캐시 창출 능력과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나머지 여타 그룹의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워낙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투자 계획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내수 혹은 투자 쪽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지금 2.9%로 다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다 성장률 전망이 낮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 그리고 전체 경기를 조금은 돌려세우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취임하고 난 직후에도 예. 미국의 그 기업들의 CEO들을 이제 백악관으로 그렇죠. 초청하고 예.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과거 정권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장애물을 제거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투자할래. 이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 거래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어느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기에 그걸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가 예. 문제인데, 기업이 그 돈이 될 것 같으면 벌써 투자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안 했던 상황에서 어쨌든 뭐 정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돈이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의사를 묻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냐 이건데
일반적으로 CEO가 이제 투자 결정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의결을 못 거치면 이제 발표했던 것도 다시 뒤돌리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반드시 그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한테 좋으려고 그러면 투자가 아니고 그 투자가 높은 성과를 내야 돼요. 가령 10%, 20% 이상씩의 높은 성과를 내줘야지만 예. 투자자한테 좋은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주식 투자자한테 꼭 좋은 거냐 여기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어디에 그렇죠. 투자하겠다는 것도 없고 예. 다만 이게 이제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경제, 우리 경제 GDP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투자가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이제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에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내수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 GDP 성장률에도 도움이 되고 예. 하겠죠. 그렇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될 거냐라는 문제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단위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저기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따져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건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하게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체를 불렀을 때 그 사탕 뭐라고 엿이라고 하나요? 그 이 당근과 당근. 채찍 당근이라고 하죠. 뭐 엿과 채찍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럼 확실히 줬잖아요. 법인세를 뭐 반 두 배 이상 이렇게 낮춰주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밥 한 끼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렇게 감세를 못할지언정 규제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경제라는 틀 안에서 이걸 과감하게 뭔가 인센티브를 안 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정말 여기 투자해야 돼? 주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도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초기에 어떤 정부가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기업 정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예. 많이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예전 정권은 그랬습니다. 예전 정권을 들어서면 일단 기업체 CEO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정경련하고 곧바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경련하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면 GDP 성장률 얼마나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련이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개별 기업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정경련이 지금 뭐 지금 그 회원사들이 회비를 잘 안 낸다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정경련이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정경련이 이걸 하고 정경련이 회원사들한테 이걸 이제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고, 네. 그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기업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뭐 감세나 이런 큰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조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지방자치단체도 그런가 합니다. 뭐 가령 이제 뭐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시면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지하철 가면 그렇죠. 광고도 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이거는 원래 이제 그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정경유착이라는 틀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럴 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이게 정경련의 틀에서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루어진 게 잘못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기업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틀에서 절대 보면 안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지방 정부가 기업들한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뭐 간판을 붙여놓고 광고를 하는 걸 늘 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뭐 대부분의 소비자를 외국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외국에 현지화를 안 하고 외국에 직접 투자를 줄이고 한국 내에다 투자한다라는 거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게 연속성을 가지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밀실해서 뭐 쭈물떡쭈물떡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분명하게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라고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미국도 그랬습니다만 전부 다 외국에서 값싼 예. 물건을 조달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많이 썼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도 했던 게 온쇼링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오프쇼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요. 네. 근데 어떻게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리쇼링이라고 또 표현하죠. 예, 리쇼링이라고 표현을 해줘 참. 그 어떻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쉐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정책을 엄청나게 에너지 보조금 주고 싸게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되고 거기다가 에너지가 되니까 이제 화학업체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예. 해서 제조업이 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기업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유럽은 다르느냐 마찬가지죠.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도 밖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국 내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감세 정책을 써왔거든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고용을 하면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거 없이는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싼 데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싼 데 나간다라는 거 기업 입장에서 주주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주주는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물건을 많이 팔고 회사 이익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든다? 꼭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물건 만들어도 돼요.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외국에 나가지 말고 한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기업 단위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의무 아니냐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글로벌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환율이 화두입니다. 전승지 연구원 환율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동향 체크를 좀 해볼까요? 그래도 환율은 좀 이번 주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예. 8월 3일에 위안화 환율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환율도 그때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는 일단 뭐 무역 분쟁 우려도 일단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내성이 좀 생겼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중국도 일단은 뭐 시장 안정화 조치, 뭐 선물한 증거금 규제라던가 외환보유액도 예상 밖에 좀 증가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관련된 우려감도 좀 완화가 됐고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면서 연내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도 좀 잦아들면서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뭐 터키나 러시아 루블 이런 환율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다시 20원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터키가 다시 또 그 전고점을 뚫어버렸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게 뭐 우리 경제하고 조금은 좀 다른 경제권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 이머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급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강양구 연구원 그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이 천당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올 뭐 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없는 분들은 정말 속 터져서 주식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종목별로 파이프라인이 있냐 없냐 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약간 찬 기운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나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국면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예. 뭐 봄 아까 말씀드린 4월 달까지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해서 PB 예. 이제 정부가 기준으로 매출이 그렇죠. 6.4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4.7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커렉션이 굉장히 컸죠. 예.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10조 원에 육박했었던 헬스케어 전체 종목들이 예. 지금은 160조 원 정도 수준이기 예. 때문에 예. 커렉션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나 이제 왜 이렇게 멀티플 갭이 생겼는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금리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미국 쪽에서 예.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안정자산을 좀 더 선호하다 보니 조금 그거에 대한 멀티플 하향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악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뭐 R&D 비용 자산화 예.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아직 뭐 정확한 방법이 나온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센티멘탈이 그렇게 좀 둔화가 됐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초에 사실 M&A가 굉장히 많았어요. 글로벌 제약회사 예. 내에서. 그래서 뭐 시가총액 2조 원짜리 회사를 뭐 사노피나 셀젠 같은 회사가 뭐 8조나 9조 중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예. 주고 M&A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사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조정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쯤 10월쯤 11월 달에 센티멘탈이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 동안에는 좀 개별적으로 종목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조정 국면에 한 절반 이상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 네, 그렇게 뭐 15년, 16년, 17년 다 10월 달부터 센티멘탈이 좋아졌었어요. 예. 연초까지 항상 좋았고 물론 이슈들은 다 달랐죠. 15년에는 한미약품 뭐 퀀텀 프로젝트가 있었고 예. 16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좀 대형 회사들이 높은 예. 성장을 해주고 뭐 17년에는 IPO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예. 올해는 그런 모멘텀이 사실 조금 부진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JP모 헬스케어 이슈나 뭐 지금 임상을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4분기쯤에는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센티멘탈은 하반기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악재 중에 한 가지 좀 점검해보고 싶은 게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은도 사실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나머지 그 제약바이오 업체의 R&D 비용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네. 감독 당국의 스탠스라는 게 비교적 강경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거는 그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회계연도 말해서 내년 회계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초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상했던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예상보다 더 재무제표가 훼손되는 기업들도 덜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센티멘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예. 뭐 정부가 이렇게 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닌데 예. 빠르면 이제 하반기 중에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자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던 비용들이 예. 이제 앞으로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US 갭이나 유럽에서 쓰는 뭐 IFRS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이후나 허가 단계쯤에 자산화를 잡는 게 거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나라의 다수의 바이오텍들은 사실 전임상이나 1, 2상에 대한 R&D 비용도 자산화를 쉽죠. 시켜버리는 게 예. 문제가 생기는 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법안이 생겨서 예. 임상 몇 상 이후 단계에만 자산화가 가능하다라고 변경이 됐을 때는 예. 앞으로 유출돼야 되는 캐시플로우한테는 좀 악재가 있겠죠. 그렇죠. 워낙에 또 바이오텍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비용 처리까지 하게 되면 또 이제 유증이나 뭐 M&A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반영이 될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센티멘탈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나 예.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과 유사한 방향으로 비용을 좀 보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게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부연에 설명드리면요. 이 R&D 비용이지 않습니까? 지출되는 돈입니다. R&D 인력에 대한 연구 개발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R&D에 들어가는 뭐 장비를 산다든지 이게 다 사실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R&D를 하다 보면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쪽에서는 이 비용을 자산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등재해왔고 그걸 암묵적으로 우리 IFRS도 그렇고 기존의 코리아갭도 그런 것도 인정해 오던 관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작년부터 있었고 올해 몇몇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슈가 생겼는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걸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라든지 첨단 산업의 어떤 재무적인 성장의 기반을 훼손시켜가지고 오히려 역학과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그렇죠. 정밀하게 회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뭐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회계사분들이랑 의견을 좀 나눠보면 예. 임상
1, 2상을 자산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사율이 그만큼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성장적인 측면이나 예. 이제 바이오텍들이 가져가는 부담 뭐 그러면 좀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센티멘탈을 전체적으로 악화시킨다기보다는 또 정부가 요즘 들어서 지원책들을 굉장히 그렇죠. 넓히고 있어요. 뭐 예. 본부처 산하나 여러 가지 뭐 보건복지를 포함해서 예. 굉장히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연평균 거의 700억 정도 투자됐던 금액들이 거의 50% 이상 2020년까지 10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지원을 좀 받으면서 R&D 비용을 좀 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원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어느 정도의 그 진도율이 있는 그 제약바이오 업체나 네. 혹은 재무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주가 차별화의 재료는 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일구 센터장님. 네. 이 말씀은 매주 여쭤봐서 사실은 이번 주는 좀 넘어갈까 했는데 워낙 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죠. 트럼프가 일단은 2천억에 대해서 10%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25%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고려해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일단 말로는 우리도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물밑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 양국 간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상들끼리나 어떤 당국의 어떤 입장들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딱 박스에 갇혀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면역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미국,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중국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니까 중국과 예. 홍콩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중국, 홍콩 빼고 주가가 또 떨어지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뭐 가령 이제 멕시코, 인도 이런 나라들은 뭐 처음에 미국이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때 이 500억 달러는 첨단 산업이거든요. 예. 첨단 산업이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때린 거는 저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수입하는 거를 관세를 그렇게 때려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중국한테서 수입을 안 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멕시코나 네. 인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네. 이런 일련의 조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멕시코 주가랑 인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피해를 입는 것을 다른 나라 다 가져간다라고 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중국을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전 세계에 수출하다가 중국이 커가면서 중국이 우리한테 어렵게 그렇게 여러 나라 수출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우리가 수출할 테니까 그냥 한국은 중국한테 수출하면 우리가 좀 보장해서 아프리카 수출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 너무 무역 생태계가 엮여 들어가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예.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나 소비의 내수 부양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중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타나 지금 한 두 달, 세 달 정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중국 주식시장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 원화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 통화는 중국 위엔화가 약세로 갈 때 강세로도 갔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엔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현상이 좀 극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관점은 미국이 이제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긁어 나왔는데요. 이거를 10%가 아니고 25%까지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이거는 미국의 의도가 중국과 무역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악재가 될 것이냐? 몇몇 나라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반드시 악재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는 그럴 단계를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배로 실어 나른 실물 그 통상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쪽에서 수입 못하면 인도나 뭐 멕시코에서 수입해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금융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은 어떤 개별 어떤 상대적으로 어부지를 하는 그 국가들의 국제금융시장의 위상보다는 중국의 어떤 위험이 증가하면서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 또 전 세계에 주는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탈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헤게모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동안 헤게모니 전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크게 입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융이 너무 크고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예. 개인 자산의 50%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 나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타격을 심하게 입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이 스스로 자해하는 아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늘 이런 헤게모니 전쟁을 할 때 금융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퍼붓습니다. 대규모 감사를 작년에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SOS 들어간다. 투자. 예. 그런 그래서 절대로 자국의 금융 시스템이 피해를 안 입도록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게 미국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갈등 속에서 피해를 입는 건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중국하고 이제 무역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그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막 급격히 빠지고 그러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대중 강경책도 좀 톤다운이 되거나 그럴 텐데 계속해서 올라주니까 트럼프도 계속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해도 괜찮네. 내 뜻대로 가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또 중국과의 판을 더 키우는 그랬습니다.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사이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영향을 중국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상해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의 차트가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보신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속이 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인구 연구원 오랜만에 모셔서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탑픽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후반부에 그 탑픽의 이유는 저희가 자세히 좀 여쭤볼 텐데 어느 업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예. 뭐 그 밖에 기술 바이오텍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아서 예. 그쪽 업종에서는 이제 바이로메드나 예. 코롱생명과학, 그 예. 티슈젠 같은 예. 종목들, 유전자 치료제에서도 해외 임상 모멘텀을 네. 확보한 회사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지금 말씀드린 개별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들과 후반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마지막 질문을 그 전승지 연구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을 점검해보죠. 네, 유가는 66불까지 떨어졌고요. 사실 무역 분쟁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원유 수입이 최근에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관세 품목 중에 LPG나 뭐 디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일단 수요가 감소할까 봐 좀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비철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가 일단 이후에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예. 주에 나온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밖에 좋았거든요. 관세 예. 이제 부과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저점을 낮췄다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강양구 연구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드리시고요. 후반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